13남매 남보라에게 또 동생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보라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기분 최고, 저희 집에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야호, 이제 6자매 남가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남보라는 8남 5녀의 장녀인데 이번에 동생이 생겨서 6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보라는 이번에 편스토랑에 출연해서 5자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는 남보라가 집을 찾아온 여동생들과 손수 만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13남매 장녀 남보라가 사랑스러운 동생들을 위해 대용량 음식을 만들었고, 초인종이 울리자 이어 남보라와 꼭 닮은 여자 3명이 우르르 들어와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들은 과거 KBS 1TV 인간극장에 남보라와 함께 출연했던 남보라 내 여자 형제 중 7번째 세빈, 9번째 세미, 10번째 소라였는데요. 셋째 진아는 이날 야근 근무 중이라 못 왔다고 합니다. 동생들이 오자 남보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는데 열째 남소라, 아홉째 남세미, 일곱째 남세빈 세 사람은 현재 함께 독립해 생활 중이라고 전했죠. 남보라는 세빈이는 카페 알바한 지 오래됐는데 일 잘한다, 똑순이다. 세미는 치위생학과 다니면서 치위생사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의 치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다. 소라는 학생인데 그림 공부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남보라는 동생들에게 자신의 카드를 쥐어줬다고 밝혀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는 동생들이 한창 클 시기였고, 그때 제 카드를 비상용으로 급한 일 생겼을 때 쓰라고 용돈 개념으로 준 적 있다. 그걸 셋째 진아가 보고 배워서 동생들한테 내리사랑하더라. 진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언니들도 동생들한테 챙겨주는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다며, 20대 때는 제 카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썼고 이제는 진아 카드가 더해져서 두 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남보라의 동생 중에 일곱째 남세빈이 배우로 데뷔한 사실이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보라는 세빈이가 최근에 오디션 봐서 연극하게 됐는데, 세빈이가 대학교 입시도 자기 혼자 알바를 해서 그 비용으로 학원비 끊고 다닐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다. 제 도움 일도 없이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주 멋있는 동생이다라고 칭찬했죠. 이 밖에도 남보라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여동생 남소라의 계획서를 읽고 학원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남보라는 동생들을 위해 소고기 뭇국, 매운 한우사태찜, 한우사태떡갈비를 손수 만들어줬고, 음식을 먹은 동생들은 남보라를 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선물은 남소라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담요, 촬영장에서 사용할 의자, 그리고 롤링페이퍼였는데, 이를 받은 남보라는 크게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죠. 롤링페이퍼에서 남세미는 언니가 어릴 때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이 사줬고 우리와 여행도 많이 가서 고마웠고 재밌었다. 내가 지금 그때 언니 나이가 돼가는데 나는 언니처럼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고, 남세빈은 사실 보라 언니가 무서울 때도 많았고 잔소리나 걱정하는 말들 안 듣고 싶을 때도 많았다. 예전엔 뾰족한 화살같이 들렸던 말들이 지금은 따뜻함 속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 같아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1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남보라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대신 배우로 데뷔해 대학교는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동생들 학원비는 다 대줬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벌과의 열애설로 스폰서 의혹이 터지기도 했죠. 물론 이는 루머일 뿐이었지만 네티즌들은 이례적으로 사실이라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10명이 넘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남보라의 집안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죠. 남보라 스폰서 루머와 전개 과정, 그리고 3위일체의 공격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2016년 2월 15일 남보라 남자친구에 대하여 YTN이 단독 특종 보도를 합니다. 제목은 배우 남보라, 재벌 2세와 열애, 데이트 현장 포착이었고, 기사의 내용은 남보라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인 남자친구 최모 씨를 만났다. 그리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보라의 남자친구 최모 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장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처럼 언론에서는 제목으로 남보라 남친은 재벌 2세라고 하고는 기사 내용에서는 대기업 사장 아들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과연 재벌이 뭘까요?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면 누구나 재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현대, SK 정도의 오너 가문을 재벌이라고 하지 계열사 월급쟁이 사장을 재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하지만 YTN에서는 의도적으로 제목에서는 재벌을, 기사 내용에서는 대기업 사장 아들이라고 사용합니다.
참고로 남보라 남자친구 최모 씨는 S물산 건설부문 사장의 둘째 아들로 알려집니다. S물산 건설부문 사장의 연봉이 21억 원이기에 확실히 부잣집은 맞지만 절대 재벌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언론의 재벌이라는 기사 때문에 사람들은 남보라를 SK그룹과 재벌이세와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최 씨 성을 가진 재벌 오너로는 SK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여자 연예인들의 스폰서 등에 대하여 방송된 프로그램 때문에 남보라 역시 이런 스폰서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놀란 남보라 소속사는 열애설 보도 이후 2시간 만에 급히 남보라 결별 보도 자료를 내놓는데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된 남자친구와는 최근에 결별했다고 하더라. 단순히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더라. 그러자 처음에 특종 보도를 한 언론에서도 2시간 후 반박성 기사를 냅니다. 남보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바로 어제 밸런타인데이에도 만났다. 남보라는 남자친구와 지난 11일에도 낮 12시 무렵에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다. 즉 언론에서는 남보라 소속사의 해명 보도를 믿지 못하고 남보라가 어제도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는 것을 보도했죠. 여기서 다시 남보라의 소속사에서는 언론의 2차 보도 이후에 불과 30분 만에 서투른 해명을 합니다. 남보라와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헤어졌는데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어서 이별 이후에도 만나긴 했다고 한다. 남보라가 전 남친 최 씨와 어제도 만났다곤 했지만 오늘 아침에 확실히 정리했다고 한다. 바로 어제 결별했다는 말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자 남보라 소속사는 다시 한번 해명을 하게 된 것이죠. 남보라의 소속사에서는 기존 해명 후 2일 뒤에 다시 해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남보라의 열애설에 이은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에 미심쩍어하신다. 설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어주셨으면 한다. 이처럼 남보라의 남자친구에 대한 보도를 보면 언론의 과대보도,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공격, 그리고 소속사의 서투른 대응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남보라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보라의 데이트 사진을 보면 쇼핑몰이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이런 곳들은 20대의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는 장소일 뿐이고 스폰서나 스캔들의 을에 따라다니는 어두운 이미지의 호텔, 고급 술집 등과는 거리가 멀죠. 그대로 놔두었다면 남보라가 예쁜 사랑을 계속했을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13남매를 키우는 집으로 KBS 인간극장에 출연한 후 배우로 데뷔하게 된 남보라는 동생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남보라가 새 동생을 자랑했습니다. 남보라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기분 최고, 저희 집에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야호 이제 6자매 남가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새 가족은 남보라가 입양한 반려견이었습니다. 남보라는 이름은 머터리예요. 이번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보호소 봉사 갔다가 입양까지 하게 됐어요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임신한 어미 강아지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뱃속에서 새끼를 꺼내 판매했다는 화성의 한 강아지 공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죠. 구조됐더라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안락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녀석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바로 남보라였습니다. 지난 5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된 머터리가 평생 가족을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머터리의 가족을 자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배우 남보라였다며 단체는 머터리는 화성 번식장 소식을 접하고 남몰래 보호소 봉사를 와주신 배우 남보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좁디 좁은 철장이 세상의 전부였던 머터리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장난감이 눈 위로 올라가면 눈을 꼭 감고 몸을 움츠렸고 5cm도 되지 않는 낮은 턱을 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던 친구여서 많은 분들이 마음 쓰여 하셨었어요라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가족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머터리에게 마음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죠. 남보라 역시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머터리 입양 소식을 전하며 이름은 머터리예요. 이번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보호소 봉사 갔다가 입양까지 하게 됐어요. 세상에 나온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돼서 이제 인형놀이 조금 할 줄 아는 귀요미랍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어 나이는 서너 살 추정인데 평생 번식장에서 살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미 머터리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보라는 현재 KBS ETV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출연하며 연예인 지망생 정미림을 맡아 고시원에 살며 이유준과 첫 만남을 그려내 그게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남보라는 짧은 등장임에도 미친 존재감을 자랑하며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특히 특유의 맑은 모습과 밝은 에너지를 통해 열악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쫓는 정밀임을 매끄럽게 표현하며 첫 등장부터 매력을 한껏 뽐냈다고 합니다. 또 남보라는 효시민에 잘 매듭짓겠다며 고 노영국을 추모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노영국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의 빈자리를 남은 후배들이 잘 채워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에 흠이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매듭지어 보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죠. 남보라는 현재 연애활동과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기대기는커녕 늘 혼자서 많은 짐을 져왔습니다. 이제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